좀 배도 슬슬 좀 고프기도 하고 먹방 및 술 먹방을 할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영아, 뭐하노? 커플로사 첫술 먹방 이건 못 참지. 아니 아니야, 뭘 생각하고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뭐 먹지? 뭐에다 먹지? 나 우리. 아? 야, 얼굴 너무 하얗게 나오는데 왜 이러지? 왜? 나 어제부터 그러더라. 잠깐만, 내가 좀 조명을 좀 줄여볼게. 얼굴 너무 하얗게 나와 얘. 하얀 거 어떻게 왜 뭐래? 뱁소 뭐? 배바 미친 놈. 어머, 이거 왜 풀렸어? 뭐 하냐? 배바 미친 놈. 아, 이게 풀렸어. 방금 배가 뭐야? 아줌마. 야, 문채원. 아, 이게 접힌 거에 뱃살이 아니라, 뱃살이네. 왜 이래? 실제로 안 그런데. 아, 보지 마! 왜 봐. 배가 나와 보이지? 아, 옷이 그런 거야. 이렇게 가리고 있어야겠다. 아줌마. 아, 왜, 조용해. 왜 견제해, 나를? 배 때문에? 기다려봐, 옷을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아줌마. 아, 조용히 하세요. 왜 이상한 옷을 입고 왔어?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오지. 왜? 이거 괜찮은데? 밥 뺏길까봐 그런다고? 이래 이래 하면 돼, 이래 이래. 이렇게, 됐다. 왜? 호트야, 주영이가 너 좋아한대. 왜? 괜찮다. 이래. 푸니까, 그치? 이 단추가 두 개거든, 양쪽에. 너 자신을 알라. 책상을 좀 내리자 그러면. 너무 높으면은, 그지? 너무 높을 거야. 더 내려도 돼. 기억 주영계야 맞받아 쳐라. 기억 지적 시작됨. 뭐 말했다고? 아니야. 저 뭐 먹지? 방금 뱃살 때문에 과일 먹을래. 제가 시킬게요. 과일을 시킨다고? 자, 과일 없으면 뭐 사와야죠. 아, 난 배가 고픈데? 개소리하면 니 배나 망하면 됨. 그러면은 나는 배가 고파. 그럼 먹태랑 뭐랑 시킬까? 장미 멘션에서. 근데 뱃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접혀. 다 그래요, 봐보세요. 먹태랑? 그래, 먹태 시키자. 두분 같이 계신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요. 아이고, 우리 웨인 바다스트 너무 고맙다. 500개 고맙습니다. 장미 멘션. 아, 그거 거기 아니어도 돼. 아니, 진짜 너무 뚱뚱해 보이나 이 옷이? 나 뚱뚱해? 뭐가? 지는 뭐 괜히 못 알아듣는데 대답한 실수로 대답한 척 하지 마라. 역겨우니까. 내일 아버지한테 간다며. 내일이야? 그러네. 이제 내일은 왜 주영? 그쵸. 근데 아까 좀 실수였어. 이 배는 이제 가릴 거니까. 됐어. 어떻게 나왔길래? 이게 옷이 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어. 아, 배 사이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배 사이가 아니라, 오빠처럼 배 사이가 아니라 이 바지 아니, 사이에 낀 거지. 배설은 언제 합니까? 이 바지 이건 여기서 보세요. 이걸 보세요. 크라운 오프? 아니 거기 말고 저기 장미 멘션. 아, 과일 포기할게요. 거기 같이 없어요. 먹태만 해주세요. 과일 포기할게. 여기도 먹태 있긴 한데. 거기 시키세요. 장미 멘션도 맛있긴 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배 이 여기 옷에 이렇게 꼈다고 여러분들도 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렇게 돼요. 먹태만 따로 파는 곳이 없나? 왜 먹태랑 쥐포랑 같이 팔지? 나 쥐포 싫은데. 여기는 먹태만 팔아요.
먹태만? 오케이. 거기? 거기 이름이 뭐야? 크라운 오프? 크라운 오프. 네, 이게 시키고 있을 테니까 잠깐 좀 하고 있어 봐봐. 네. 백태라는데요? 백태? 먹태 말고 백태? 나 오늘 한거 꾸미고 왔는데, 오빠. 귀걸이도 했는데. 왜 굳이 그러고 와? 그냥 편한 모습이 좋아. 갈아입고 올게요. 그래, 갈아입고 와. 왜 편한... 괜찮은데, 옷? 편하게 입어, 편하게. 옷 예쁜데? 아니, 편하게 입어. 편한 옷이 있어, 여기? 오빠 티셔츠 입으면 되잖아.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해라. 의첸해, 의첸. 왜, 왜, 서운해, 그게? 아, 안 서운해. 이따 올게요. 네. 그래, 내 옷 입는 게 더 귀여워. 왜, 왜? 아, 미친년아 이런 줄 알았다. 아, 미친년아, 내가 어떻게 너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러냐. 이 씨발년아. 좀 이쁘다고 해줘라, 개비 용진 형부야.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오케이,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 사서 욕먹는 걸 잘해요, 진짜로. 대체! 청각 쪽은 배달 이 시간에 많아? 우리는 없는 웃기잖아. 웃기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웃기다? 훨씬 낫네. 그래. 헐라 헐라 헐라. 아까는 어제는 좀 어제 좋았어. 어제 의상 개 좋았어. 여성스럽잖아. 오늘 것도 여성스러웠는데? 수녀 같고 뭐. 근데 여기 크라운 바닥은 막상 거창 저... 말 족하게 하네. 시발 제트컵 유방만 존나게 큰 개 같은 십 같은 개자식아. 개 같은 십 같은 개자식. 아,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세요. 아, 좋아요. 네. 오, 슈바인 학센이 있는데? 밥 시킬 생각에 개신났네. 슈바인 학센? 뭔지 알아? 그거 독일식 족발 같은. 예전에 독일 유학 갔을 때 많이 먹었었지. 오빠! 뭐? 정신병이야, 왜 그래. 그거 뭐라 하죠, 그런 거를? 허언증? 뭐라 하죠? 없던 일을 진짜라고 믿는 스스로도? 은행 꼬치도 팔고 별거 다 파네. 리플리 증후군, 맞아, 그거 같아요. 리플리 증후군. 우유튀김, 이거는 예전에 잠깐 유행했다가 말았던 건데. 은행 꼬치. 안 틀나왔어. 개돼지 증후군. 직화, 돼지 껍데기, 핫 로제 떡볶이. 물 없어. 거의 물 갖고 와. 물 좀 가져다 주겠어? 네. 아, 이거 음료수예요? 아니요, 물이에요. 물. 아. 유냉꽃이 기억이요. 유냉꽃이? 모듬 소세지 감자 튀김. 아우, 여기 먹기 막 솔직히 먹태만 따로 파는 거 외에는 그 딱 괜찮은 건 없는데. 오빠, 그래도 한번 시켜보지 뭐. 먹태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응? 아니 먹어 먹태 먹어. 아귀포는 뭐야? 아귀를 또 먹는 거야? 뭐? 직화 돼지 껍데기. 근데 양주에다 먹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시킬게요. 일단 지금 제가 장바구니 담아놓은 게 연골 똥집 튀김, 닭껍질 튀김, 은행 꼬치. 예. 리아주아 인사했어 오늘? 골뱅이 쫄면. 아, 이 지겨워. 그냥 녹진한 육회랑 사시미 같이 라이트한 거 먹죠. 그래,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먹태는 뭔 먹태야. 좋아요. 손 부딪힌 거 조심해. 개주와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리아. 6회. 리아 차례야. 6시 시키면 돼요. 여기 끝에 붙었는데. 리아입니다. 착한 조개랑 회가 있는데? 야, 해산물 먹자. 광어랑 우럭이랑. 그래, 너 좋아. 응. 광어, 우럭. 응. 리아 귀엽죠, 리아도. 북극 영어 같죠. 좋다. 상추, 깻잎, 고추, 마늘. 그리고 새우찜. 아, 새우찜 빼. 손에 냄새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연어도 먹을 수 있어? 연어? 어. 그래, 연어도 시킬게. 광어, 우럭, 연어 이렇게 시켜야겠다. 좋다. 여기는 회 외에는 전혀 그냥 뭐 다루는 게 없네. 나도 한번 볼까? 이 가는 소리? 이 가라, 오빠? 응? 이 가는 사람 없네.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여기 컴퓨터에서 징징 나는 소리, 그 소리 있잖아. 아, 그게 너무 조용하면 나는 소리가 바로 그거야. 아, 오케이. 주영아, 군산 해돋이 공원 오빠다. 오빠다? 에? 뭐야? 그게 뭐야? 미미야, 저것도? 기조개. 미미예요? 저 알아요. 미미죠?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거 키조개 회 괜찮아 보이네. 강아지들 걸어 다닐 때 착착착착 소리 너무 귀엽다. 키우키우. 아, 진짜요? 그거 나는구나. 키조개를 회로 먹을 수 있고 구이로도 먹을 수 있고 찜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엄마 커뮤니티 좀 해요.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저 커뮤니티 하는데요. 저 코트 카페 보는데요. 그런 사회적 자살을 왜 하려고 하시죠? 가리비도 찜이 있고 구이가 있는데. 대답 좀 해줘. 돼지 같은 잘생긴 놈아, 메뉴에 정신 다 팔렸네 저거. 왜 뭐 뭔 말했는데? 네가 좀 빨리 소통을 도와야지, 주영아. 그게 아니라 내 말에 오빠가 저 대답 안 했다는 뜻이야.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 그게 뭔 말인데? 내가 뭐 물어봤어. 밈이야? 이랬는데 오빠 대답 안 했어. 아, 밈? 응. 조개 올 리뷰도 있네. 소라죽, 음료수, 조개 올리브 파스타. 해초 숙성 와사비. 토르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VPN 켜셨나요? 그게 뭐예요? 조개 올리브 파스타. 아, 근데 양이 좀 너무 많은데? 야, 제가 한번 먹고. 우리 이건 하자. 가리비 찜을 먹을까, 키조개 회를 먹을까,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돼. 아니, 회 시키니까. 광어, 우럭, 연어에다가. 아니, 회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가리비 회는 빼. 찜만 해, 찜. 아, 오케이. 정확하게 아주 좋았어. 요거를 시킨다. 회를 어차피 시켜요. 그러니까 찜을 시켜야지. 찜찜. 됐어. 바로 시켜야겠다. 강아지 보여주세요. 재발효 부탁드립니다. 주기적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니, 보여줄 수 있는데 왜 마음 아파. 일로와. 좋아. 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무슨 날인가? 이렇게 배달집들이 많이 열었네? 3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빨간 날이었어서 그런가? 아니, 내일 뭐죠? 그런 듯? 저도 귀엽죠. 전 예쁜 짓을 골라 해. 지금 뭐야? 아직도 이걸로 돼 있네. 계속 그렇게 다니는데? 얼마 전에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개 민망했어. 더 이쁘게 나온다. 응? 우리 화장 열심히 해서. 뭐 아픈 아이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이 아이를 찾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아, 그 바이크 사장님한테 그 블루 뭐지 이거 뭐야 무선 충전 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핸드폰 됐는데 이 화면 나와서. 아, 진짜? 민망했어. 너는 오, 이쁘다. 너는 나에 대해서 뭐 좀 알아? 너 나 약발방 뭔지 알아? 어. 본 적은 있어? 어, 아니?
유튜브. 유튜브로? 어. 막 들어가자마자 욕하고 있고. 그래서 욕 참여하고. 엄마 아빠 안부 물어보고 약간 이런 느낌. 토크원 하는 거 봤어? 토크원이 뭐야? 약발방이지. 어. 어. 나중에 그런 거 보여줘야겠다. 나 예전에 토크온에서 무쌍 찍던 시절 그 옛날 레전드 영상 그거 형이 좀 보여줘보고 싶다. 무쌍이 어. 뭐야? 무쌍 찍던 시절. 무쌍 찍던 거 뭐야? 무쌍을 찍던 시절. 뭔 말, 아 전혀 이런 걸 모르네. 그러니까 그 지금 보여주자. 삼국지. 야, 너가 이런 개그 코드가 맞는지 한번 봐볼래? 근데 오빠 미안한데 오빠 얼굴만 봐도 웃겨서 개그 코드가 필요 없는데? 그래? 응. 왜 그래? 좋아 이거 좋아 이렇게 노르는 거야 이렇게 배 팍팍팍 하면서. 잘생긴 돼지야 바람 기억 성나대 버전 해보자. 아니야 그런 거 말고. 그런 노잼이야. 봐봐. 아니 오늘 처음에 오프닝 때 내 아, 예전에 총... 약발방 보여주니까 다 좋아하더라고. 막판에 좀 봤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천나은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인터넷 그 집단 감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 진짜로 그 인터넷 실명제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과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플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은 똑같은 가해자예요. 뭐 모욕죄도 있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뭐 사실적출 명예훼손 뭐 이런 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지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인터넷 그 유저들 수준은 너무나도 바닥이에요. 인천 나은님. 네네네. 모든 인터넷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 공개 못합니까? 왜 공개 못해요? 여러분들 뭐 꼴같잖은 야동 기록 이런 것 때문에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저 야동 안 봅니다. 여러분들처럼 골방에서 예? 묶어놓고 모니터 보면서 용두질하고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자위행위? 전 그런 거 안 한다고요. 당신들이랑 급이 다르단 얘기예요. 저는요? 그렇죠. 여자랑 하고 싶으면요? 전 여자랑 하고 싶으면 합니다. 돈 안 주고요. 하시잖아요. 자 미리 말씀드렸어요. 돈 안 주고 했다고 얘기했어요. 돈 안 주고 얘기했다! 자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인해 상처받고 또 목숨을 잃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분노가 많고 안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것들을 남에게 푸는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요. 이게 죽어야 된다고요? 네. 죽어야 저는 죽어. 땅을 파가지고 돼지들 저기 플레가 걸렸을 때 저기 하는 것처럼 이런 빨랑을 봐라.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 의견 마지막까지 피력을 할게요.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살처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생기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인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욕먹고 있으니 나도 욕을 한마디 해야겠다. 나도 이 사람이 욕먹고 있으니 나도 돌팔매질 한번 해야겠다. 이런 남들에 대한 증오들이 들끓어서 이렇게 광기 대한민국 집단 광기 현상 저는 여기서 빨리 끝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반대로 네. 실명제를 실시하되 모욕죄는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왜죠? 모욕죄가 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명제 해도 표현의 자유는 펼칠 수 있지만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니까요. 모욕죄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방해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학한님한테 너 엄에 없니? 어? 라고 얘기했을 때 예? 아니 보세요 아니 예를 드는 거잖아요 너 어마이 없어? 너 아바이 없어? 너 어망 아방 없냐? 아 제가 만약에 인천다르님께 아니 하지 마세요 안 들어 빨리 가봐 말하지 마 빨리 새끼 죽여봐 아니 유명 실시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함으로써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용으로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뭔 개소리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프로필 오른쪽 눌러가지고 프로필 보기 하면 얼굴 뜨고 어디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유아틱한 발상을 하세요? 병신 새끼들아 예?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토콘에서는 아예 모르겠어요. 뭐야? 모르겠는데. 실명제가 이루어져도 쌍욕을 날리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처벌을 강화해야죠. 일단 저는 가장 좋은 처벌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실명제가 이제 이루어져서 모욕죄 처벌이 강화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검지를 잘라요. 어? 네? 예, 처음은 처음 걸리면 검지를 잘라요. 손가락 말. 그래서 검지를 자르고 그 다음에 했을 때 이빨을 뽑는 거죠. 근데 무슨 소리야? 아, 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뜻이에요. 아니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도 그것보단 더 인도적인 차원 아닙니까? 처음에 손가락을 자르고 두 번째는 이빨을 뽑고 다음에 눈을 눈가를 뽑는 거죠. 다음에 포장을 막는 거죠. 말을 그렇게 못하게. 아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똥속에 예. 올라가게 막 죽게 만들겠던. 맞아, 이게 남들한테 말 쉽게 쉽게 하는 사람들 진짜 사라져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들 토크나면서 쓰레기짓 많이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님들도 다 지옥 똥통에 구렁통에 빠져 죽을 쉽게 쉽게 하는 사람들 진짜 사라져야 됩니다. 님들 이미 손가락 다 잃었어야 됐어요. 아니, 니들은 죽여야 돼. 엄청나게 개새끼야. 수고할게요. 니들 다 죽어야 돼. 알겠어? 수고할게요, 당신.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보면 어때? 오빠? 응. 약간 막 그 빙이 된 사람 같아. 말 빨리 막 이렇게 턱턱턱 쏠 때. 미친 사람 같아? 빙이 된 사람. 어. 아 진짜? 응. 미친 사람 같아? 응. 그냥 쪽팔려요. 아니 근데 아이고 지금은 안 그러잖아. 응. 주영님 이거 사기 결혼으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건 어때? 뭐야? fucking get away from me. 왜 얼굴이 새로? Somebody need more? 저게 뭐야? 오빠, 아니 뭐야 머리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걸 말하는 거 자. 뭔가 이상한데 얼굴. 뭐야? 아이가 저기 다른 거네. 와 또 발네. 어머. 살이세요. 얼굴이 완전 달라. 상황했어. 대가리 존나 치기 전에 자리세요. 오빠 저때 200kg였어. 와 인다보다 재밌어. 아니 아 귀엽긴 해. 어 ASMR로 대화하는 방? 안경이랑 머리살 개 겹이긴 하다. 근데 뭔가 느낌이 지금보다 더 망나니 같아. 뭐 이 아프리카 TV가 오빠를 잘 제재시키나 봐. 저때 약간 생긴 게 망나니 같아. 진짜? 어. 신박하네. 그래서 오늘 들어갔는데 진짜 일진이다. 안녕하세요. 어때? 이런 거 좋아. 죄송한 제가 기차와 통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 이렇게 대화하는 방이야? 다들 컨셉 충실하시다. 나도 해볼래. 아 하지 마.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뭐야 말을 안 해달라는데. 닮았어요. 뭐야? 네, 닮았어요.
곽두팔님. 네. 곽강구. 곽금.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웃어. 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웃어. 저분들은 서로 약간 그런 거 랜선 깡패들이 모이는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근데 저기선 서로 막 패드립해도 서로 이해를 하기로 약속하고 저런 걸 하는 거야? 아 그냥 저기 자체가 그냥 저 병신들 많이 모이는 곳이야. 근데 오빠가 저거를 유행시킨 사람이지. 내가 저거 만들었지. 도코온이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개발자야. 어 정신병이라니까. 내가 만들었어. 진짜 리플리즈 보고 개쩔어. 아 진짜로 이렇게 묻을까봐 걱정된다니까요? 내가 한 말 중에 제일 없던 말이 어이없던 말이 뭐? 뭐 하면은 나 사실 우주 과학자였어 이런 거 있잖아. 나 카이스트 수석이었고 우주 과학자라서 뭐 진짜 그냥 이게 다 만들었다 자기가 물을 생성한 사람이래 약간 이런 느낌. 어렸을 때 무슨 화성에 갔다 왔었는데 막 약간 이런 느낌 좀 말도 안 되는 걸 그 자기 버클리인데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일부러 노래 못하는 척 하는 거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날씬한 코트 방송도 봤어? 어 옛날 완전 옛날 약간 전설 속의 유물로 남아있는 약간 조상님 사진 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봤죠. 믿더라고 바보같이 믿어주는 척한 거지. 연세대 뭐 어디 뭐 대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네가 믿지 않았었나? 믿어주는 척한 거지. 나 그렇게 바본 아니야. 아 그래? 응. 나 그렇게 모자란 아이 아니야. 그때 노래 얼마나 잘했다고. 근데 노래는 지금도 잘한다 생각해. 아니야. 그때가 훨씬 잘했지. 지금은 지금 세월을 또 담고 있다 생각해 나는. 이거 봤냐? 댕댕 댕댕이 레이스? 뭐야? 존나 귀엽더라. 와, 우리 주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건데? 그때도 보자. 빠르지. 우와. 아 너무 귀여워. 어머머머머머. 왜 이렇게 빨라? 진짜 빨라 근데. 미쳤다. 저건 엄청 교감이 많이 돼야 된대. 와 미쳤다. 진짜 잘 뛴다. 미쳤는데? 몸 안에 김병만 들어가 있대. 와. 포맥의 김병만이네 진짜. 진짜. 어머 우리 주아 여기 잔다. 예, 깼네. 그냥 싫어해서 그냥 시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대답하는 것 같은데? 저게 닥스헌트지? 응. 창피한 유물 영상도 보자. 왜 나 그 기죽여?
이 절이 이뻐 내가 봤을 때. 이거 계속 메인에다 걸어놔. 어? 응. 이걸 다 지워. 아니 상대적으로 네 인지도가 조금 낮잖아 나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영스트가 누구야 그래가지고 쳐볼 수 있단 말이지. 어. 어 이거 메인에 걸어놓은 건 아주 좋은 전략이었다. 왜 근데 다른 거 많이 못생겼어? 아니 다른 것도 괜찮아. 근데 이게 되게 저격이 나오네. 프레시하게 나오네. 너 오빠. 응? 아 그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냥. 알았어. 의미 부여하지 말고. 아 그거 안 봤으면 좋겠어 진짜. 아다스트 바로 지워 줘. 이거 진짜 황마력 개딸린단 말이야. 와 진짜 어렸네. 어, 나 이런 거 왜 이런 거 살았지? 나 애기였다. 몇 살 때냐 이때가? 17년이면은 5년 전이네? 얼마 안 됐네. 넌 세월을 직격으로 맞은 것 같냐? 뭐 힘든 일이 있었나 보지. 그만해라. 뭘 한 거. 그만 봐라. 어. 비교적 최근이고. 이거 좋다. 이거. 뭐 기획사 사장님이야? 뭐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좋네. 나 오늘도 좀 열심히 머리도 했다고. 그래서 누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꾸미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너? 한 40분? 얼마 안 걸리네. 어, 나 진짜 되게 빨리. 노래방 있나요? 노래방 있는 게 뭐야? 노래 해주냐고? 아, 노노노노노노. 어. 안 좋을 때까지 옛날 영상 좀 더 보자. 재밌다. 옛날 영상? 오빠가 생각하는 오빠의 진짜 리즈 시절 보여줘. 내 진짜 찐 리즈 시절? 오빠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응. 뭐 외적으로? 얼굴. 플러스 뭐 그냥 그때 당시. 이거지. 차코 시절. 그 준비 되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머리 넘기는 거 이상한데. 던져볼게요. 아 머리 왜 이렇게 자꾸 던져? 이때지 이때. 어 이쁘다. 이쁘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다. 캠이 이렇게까지 찌부대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여기까지 찌부대서 딱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10개의 시절. 어 잠깐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있었어 요 정도. 왜? 어 그냥 좀 더 얼굴 좀 날렵하게 보이려고. 근데 존나 오버해갖고 뭐 캠으로 하면 저렇게 될 줄 아나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더 나은 줄 아나봐.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안 나와 여러분들. 저 때랑 지금 확실히 좀 저
살 찌고 살 빠지고 이러던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오빠 난 지금 얼굴이 더 좋아. 뭔가 푸근해. 근데 저때 되게 예쁘게 생겼다. 저때? 응. 저때 젊었지. 많이 젊었었지. 몇 살 때인데? 저때 25? 2011년이네. 나 고등학생 때네. 네 고딩 때냐? 응. 헐. 이때 모바일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아이폰 1, 2 나오던 이 시절. 어. 아니 안 틀래. 약발방은 나중에 진짜 레전드 약발방만 딱 모아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틀어주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되게 좋아하더라. 아까 그 재밌더라. 타미미? 그분. 타마마? 타마마 재밌었지. 나는 타마마보다 그 전에 그 뭐였지 랄프야? 고발. 호랑이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그게 존나 웃겼어. 마타타예요? 약발방 약간 그런 느낌을 하는 거야. 컨셉을 잡고 하잖아요. 약간 컨셉처럼 미친 척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하는. 거기... 오랜만에 보면서 나도 되게 웃었어. 노래 대결도 해? 노래 대결 했던 건 옛날에 많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 가고 나서부터는 노래 배틀 이런 거 전혀 안 했었지. 근데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저런 비슷한 느낌 있는 약발방이 있었어요. 그런 거 좀 그러면 줘봐봐. 네, 링크.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존나 역겨운 녹방 한번 볼까? 그거 저 뭐야 찰리푸스? 근데 주영이가 재미를 못 느껴 이거는 찰리푸스. 저 찰리푸스예요. 아 진짜 대박. 뭐야? You can have a fancy top. I don't like a fancy top. 카카. 미쳤나? 뭐야 이거? 노래 방해하지 마. 에이 찰리푸스. 아이 노래 방해하지 마요. 이때가 청년살 때다. 여기 이사하고 이사 살았던데. 민진이가 노래 부르는 사람인가요? 아닌데요? 음정 안 맞아요 민진이. 네? 음정 안 맞아요. 그거 좀 음정이 맞는데? 음정이 안 맞는다고요. 음정이랑, 아 음정이요? 네. 아 저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Can I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how to. 아 나도 잠이 들면. 인천님 가수예요? 예. 난 조직이 내가 왔어. 진짜? 님 뭐? 튜나 강태점이요. 네? 튜나요. 튜나 아가리 닥쳐. 근데 님 가수예요? 예. 노래 뭐했어요? See you again이요. See you again? 예. 또. 한글로 치나요? 아, 저 때부터는. 건나님 저 따라가고 싶어요. 우리 외국 사람이에요? 네, 재밌어요. 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빛을 강태좀요. 네. 님 외국 사람이에요? 예. 찰리푸스. 저 찰리푸스예요. 어디 사세요? 캐나다 사세요? 좀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이사 많이 다녀가지고. 나 영어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영어 가르쳐주세요. 영어 가능. 미네소타 살다가요. 미네소타가 뭐예요? 미네소타요. 그게 어디예요? 미네소타주 살다가 지금은 강원도 영월에 있어요. 미네소타주가 어디예요? 미네소타 몰라요? 미네소타주. 미국이에요? 예예예. 예, 예. 아 진짜? 대박. 진짜 2015년에 데뷔하셨네요? 예. 오 상도 탔어 이 사람. 네 최근에 그 방탄소년단이랑 같이 공연도 했어요. 미친 거예요? 방탄소년단이랑 같이 공연도 했어요. 진짜요? 예. 아 거짓말. 최근에 내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진짜 잘생겼네. 잠실 체육관에서. 대박. 한국어 되게 어려워요. 한국어 되게 잘하시는데요? 방탄소년단한테 배웠어요. 방탄소년단한테 한국어 이거 해. 거짓말.
마세요. 무슨 방탄소년단이죠? 랩몬스터가 가르쳐줬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BTS 랩몬스터. 아 랩몬스터. 우와. 예. 포기하시냐야. 그 한국어 교실 다니고 아니에요? 아니 랩몬스터가 일단은 가르쳐줬고 카카오척으로 가르쳐줬고요. 카카오척이요? 예. 그리고 B가 한글 좀 많이 B요? B 근데 되게 한국말 잘하시네. B가 가르쳐줬어요. B랑 정국이랑 네, 랩몬스터 같이 이렇게 네, 같이 다녀요. 알겠어요. 네. 무슨 노래 부르지? 어, 전화 왔어요. Hello? 우와 전화 왔다. Baby? Congratulations,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우와. 네, 우와. I heard for you, London. Yeah. Okay. Nope. Okay. 우와. See you again. Yeah. See you again. 자기 노래 홍보한다. 아니 나중에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 전화한 거야? 연예인 친구인가요? 아 B한테 전화했어요. B? B. My friend. 한 개가 왔나 보다. B. Yeah, my B랑 friend. 많이 친한가 봐요. Yeah, my best friend. 혹시 그러면 트와이스 누군지 알아요? What did you say? Twice는 잘 모르겠어요. TWICE. Twice. 지금 봐볼게요. 지금 봐볼게요. 오, so cutie, very cutie. Twice. 그럼 Twice 노래 아는 거 있나요? Lovely girls, now. 아마 B한테 소개시켜달라면 한 다리 건너. 진짜요? 예예. 예. One leg jump 하고 조용병 환자 내려주세요. 노래 나 비켜. Take me to long long city.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져서 나 벌벌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가라 숨을 쉬어. Take me to London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 벗어나기만 하면 날 희망한 마음. 근데 나는 근데 솔직히 민지한테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고 재미없다. 다른 노래. 아 와우. 경. Hello. 뭐야? Hello. 진짜 환자들 모임 같아. 경국. 와. 어, 전정국이랑 전화한다. 닥쳐봐. 오케이. Congratulations. 전정국 생일이야?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Yeah, okay, see you again. Fantastic. 아, 시끄러워. 다들 취한 애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 What did you say? 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이거 아세요? True. You are no? You say 진실? 뚜두뚜두. True. 뚜루뚜루뚜루. 조현병 환자 내려주세요. 뚜루뚜루뚜루. True. 진실. 트루 말고. 뚜두뚜두뚜두. 뚜두뚜두. 아! 돌리지 말고. 뚜두뚜두. 뚝뚝 끊기는데? 왜 저래? I have gun. I have gun. 총 있어요? Yeah. Uzi. 이렇게 이거 장전 이거 들려주면 안 돼요? 아, 블랙핑. 블랙핑크 알아요? Yeah, yeah, yeah. 블랙핑크 노래인데 뚜두뚜두. Get you with that.
아, 뚜루, 뚜루, 뚜루. 그거, 그거 블루스 있어. Understand,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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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다. 아, 좀, 좀, 조금 들어봐야 돼. Listening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듣고 오세요. Yeah. Two pon saying I care. Two think. Two pon saying I care. 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 Good job.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네. 나 행복하네. 그니까 뭐든 간에 I'm no one at one. 두 번씩 낙해. I'm never got to 아, 아. 뭐 어쩌고 저쩌고 빠들어 됐어. 아주 와대구. 저게 뭐야? 넌 너나 잘하셔. You can stop me loving myself. 찰리. 예. 아, 노래 어때요? I think you sing very very congratulations amazing and incredible. 왠지 개웃긴데. Spectacle. Good. 축하한다고? Good song. 내 노래 축하하세요. Good job. 조, 좋아? 좋다는 거 아니야? Yeah. thank you. Very thank you. Congratulations 무다바까. My grandfather is on the table. 할아버지? 어, sorry. Yeah. sorry. 아, 할아버지? 예. Yeah. 할아버지가 왜 애교 부르시지? Hey, you 노래 가능? Do you know choke slam? 어? 뭐야? Hey, grandpa. 아, 할아버지. Went to bed. Went to bed. Go bed. Sleeping. Yeah. I understand. 자러 갔어요. 하루. 노래 가능? Me? 응, yes. 찰리 푸스 노래 가능? It's been a long day. 아, can I tell you all about it? I'll see you again. 아니, 네 거로 마셔. 너 없어? 니까지 보자. 아, 이거 뭐 20분이야, 영상이. 개웃기네. 옛날 건 다 길었어요. 옛날 건 다 길었구나 저렇게. 40분짜리도 있고. 저는 솔직히 오빠가 웃긴 게 아니라 민지가 웃긴 거지. 그지. 재밌어. 민지 씨는 요즘 뭐 하실까? 몰라. 이제 접은 지 꽤 돼가지고 나도. 저 때가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야? 복귀 아 아프리카 딱 그 저기 복귀한 게 그때가 우리 행동 같이 매운 거 보자. 아무튼 전년도 거? 19년도에 내가 왔으니까. 19년 6월 18일인가? 아니야. 8월 18일인가 그때였을 거야. 형도 코온에서 쿠모 봤는데 노래 개잘 부르던데 요즘 떡상 중. 쿠모가 뭐야? 주영이는 순한 맛은 재밌을 거야. 보다 보면 매운 맛이 재밌어짐. 유루버네. 유루버. 쿠모가 누구야? 유루버예요. 유루버. 유루버? 네. 유튜버. 아, 유튜버야? 네. 아, 이 사람이 토크온을 해? 게임 토커 틀면 경찰서감. 처음 보는데? 그지? 니도 처음 보지? 응. 저기서 많이 안 나오는데? 뭐 누구야? 쿠모가 누구야? 이런 걸 보고 약간 바이럴. 응. 자연스럽다. 아, 나 수요일 날 뭐하냐? 수요일 날 갔다가 거기 자고 오냐? 응. 당일 날 바로 와? 응. 몇 시에? 2시 반 비행기 탔다가 7시 반 비행기 타고 오는데? 진짜? 응.
아버지 뵈러 간대요. 수요일 날. 예. 줄고 주영이가 코트 형 아버지 듬직해서 더 이끌린다고 했는데 이거 딱인 듯. 뭔 말이지? 나는 안 가. 나는 다음에 그냥 상견례 잘. 아내의 경우도 비슷해요. 아내의 경우도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이 닮은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 아, 우리 닮았다고? 야, 좀 올리자. 너무 낮아 나는. 나한테 있어서는. 그만.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오빠 배고프지? 텐션 좀 떨어졌지? 나? 응. 아니 근데 오늘 어차피 좀 설렁설렁하는 느낌이긴 했어. 근데 그리고 이제 저 뭐야 술 먹고 밥 저 술 먹방 하고 그러고 나서 저 게임 방송 할까 여러분들? 공포 게임 말고 어제 그 브로테이토 그거 존나 재밌더라고. 올라면은 배달 얼마 남았냐 랄프야? 지금 들어가 볼게요. 오빠가 시켰잖아. 아 내가 시켰구나. 아 저 아이디 연동돼 있어가지고 22분 22분 남았네. 22분 못 오겠네요 그러면. 동키퍼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얘들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우리 뭐 주영이랑 술 먹방 커플 대결 게임 해 줘. 응. 아 근데 이걸로 좀 해도 우리 술 먹방 하면은 애들 그래도 저 자고 있어야 될 텐데. 아이고 미안 아팠어? 얘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놓다 그런 거야. 얘 허우적대다가 봐봐 팔이 기스났어. 얘가 가서 자. 아 엄청 아파 이거. 여러분들 아파 맞아. 아파. 애들 근데 바로 사라졌네. 발톱이 은근히 은근히 재생력 전에 바로 사라졌네. 얘들 발톱이 은근히 날카로워 갖고 바로 사라졌네. 안 재워도 되네요? 아 얘 이러고 잘 거야. 얘 봐봐. 얘 여기서 자. 아 지금 저기서 자? 니아도 이렇게 좀 냅둬. 오래 살고 볼일이다 아유. 의자를 그걸 가지고 오는 거 어때? 팔걸이 있는 의자? 왜 내가 자꾸 오빠한테 기대서? 어? 어. 그게 싫어. 내 방석 주면 좋지. 내 방석을 깔고 앉아. 좋아요. 나와봐. 내 방석을 깔고 앉아. 그저 방석 한번 빨아야겠다. 냄새 엄청 올라오네. 뭐 꾸릉내 같은 게 막 되게 올라오네. 본인 냄새예요. 아, 내 냄새 아니에요. 그 아니야. 그 저기 그 의자 갖고 오면 돼. 그 안방에 있는 그 의자. 옛날에 썼던 거 파트라 체어. 네, 그거 가져오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나오세요. 파이트 좀 입어 짠옥수가 하나도 안 되잖아. 아 근데 나 빤스 입은 지 좀 오래되긴 했어. 빤스가 있긴 해? 있어. 있는데 안 입는 거야 내가. 내가 일부러 안 입는 거야. 뭐 군대 갔다고 나서부터 그냥 빤스 입기가 싫어갖고 그때부터 한 8년째 노빤스로 빤스 좀 입으라고. 대어를 작은 어항에 키울 수는 없지. 그 의자 편하지. 응. 넓어서 좋지 뭐. 응. 돈키퍼 놔줄 때가 된 것 같다. 돈키퍼 유사 게임은 없어? 그래서 찾은 게 브로테이토야. 풀영상 채널 봤어? 진성 코빠가? 그거 존나 재밌던데. 아니면은 저거 주영이랑 둘이 해볼까요? 게임을? 그래 옆에서 구경하기도 좀 그러니까. 그치? 좀 그 재밌었는데. 로그라이크 말고 다른 장르 좀 해보라고? 알겠어.
주영이가 앞으로 코트를 알아가야 될 게 존나 많을 듯. 인정. 과거에 내가 뭐 했던 사람인지 전혀 몰라 얘가. 그냥 어렸을 때 그 방송했던 망한 사람으로 알고 있대. 알고 있었대. 맞지? 망한 건 아니고 방송하다가 이상한 일을. 야, 내 이슈도 알고 있어? 알라와크바라? 아, 그거 이제 알아. 이번에 알았어. 아, 진짜? 응. 어떻게 알았어? 나를 하도 어떻게... 알라알라 거리길래 그게 뭔가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 알라? 응.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다가 다시 온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 희한하게 내가 딱 나라 가고 나서 내가 없어지고 나서 네가 데뷔를 했더라고. 내가 왜 두 번을 쓰고 있는 줄 알아? 저 두 번... 네? 누가요? 아니야. 약간 위가 저렇게 보이네? 거슬리는데? 어디? 고치면 되지. 아니, 크로마키 여기 오른쪽 위에. 아, 잘라놨대. 저거? 저거 안 잘라도 돼. 이렇게. 저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확실히 공개하고 나니까 너한테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조금 답답하다. 편하게 해. 나는 그 편한 오빠가 좋아. 안 돼, 근데. 왜? 보이는 게 좋지가 않아. 갬톡 시절 한번 보여줘봐. 결혼할 여자한테도 저렇게 하면 행동한다고 미친놈 소리 들을 수 있잖아. 그래, 지금 이도저도 아닌 어떤 그런 자꾸 스탠스로 너를 대하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지금 오빠도 약간 태전이 안 좋은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이건 근데 뭐 당연히 내가 짊어져야 될 그거지. 그렇다고 예전에 막 코트콤 하고 뭐 그럴 때처럼 너한테 함부로 할 순 없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둘이서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은 유튜브로.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그냥 했어. 달달하게가. 어, 유튜브로 그냥 하기로 했어. 유튜브로 하는 게 맞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제할 수 있고, 또 유튜브 감성은 또 따로 있는 거니까. 인방 감성은 주영이랑은 아예 버리기로 했어. 주영이가 방송 족같이 하잖아. 장난이야, 주영아. 방금 말해놓고 좀 속 시원했는데 뜨끔했지 바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줘야 돼. 내가 고른 여자잖아. 아이씨. 어쩔 수 없어. 방송감 있는 여자를 고르는 거랑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여자를 고르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잖아, 여러분들. 인정? 맞지? 아니, 내가 선택한 여자다. 선택이랑 고른다랑은 좀 다른 거 아니야? 근데 너도 날 고른 거 아니야? 여기 뭐 선수 뛰세요? 아니, 뭔가 사람들이 다 뇌가 망가졌나 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너가 고른 냉면아, 악으로 깡으로 버텨. 근데 뭐 방송이 잘 안 된다 그래갖고 나 이제 근데 거기까지 내가 한 거 생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건 있어. 방송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혼을 생각하거나 헤어질 생각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 어, 그거까지도 어, 저걸 한 세 했어. 어, 방송이 잘 안 된다,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런다 그래서. 아, 내가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주영이한테도 얘기했었어. 내가 좀 덜 벌거나 내가 좀 어, 많이 좀 힘들어해도 옆에서 네가 잘 버텨라. 그 얘기 했었어. 기억나? 어, 근데 오빠는 진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방금 이 어제는 나한테 오빠가 돈 많이 못 벌어도 오빠 옆에 있어줘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방금은 뭐 굳이 이혼을 벌써 생각해? 이런 느낌이었어. 아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 어떻게 이혼을 하냐. 안 할 거라는 거 알잖아. 만약에 난 알아. 근데 오빠가 어, 말을 그래. 그러니까 어, 아, 그러니까 웃자고 한 말이야. 웃자고 웃자고 한 말. 까르르 까르르. 자, 다음 게임이요.